감사합니다. 네, 슬픈 사슴. 와, 정말 어떠세요? 네, 정말 슬픈 사슴 같죠? 멘트가 참 이건 뭐지? 밑도 끝도 없이. 안녕하세요. 네, 정다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미디언 서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몇몇 분들은 하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저게 누구야. 예, 제가 이런 공식적인 무대가 3년 2개월 만이거든요. 예, 여러분 갓 제대하신 예, 개그맨 손흥수 씨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3년 2개월 왜 이렇게 오래 군대를 갔다 왔냐 의문점이 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두 번 갔습니다. 씁쓸합니다. 예,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자, 제가 오늘 나온 이유 궁금하시죠? 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의 대표자 역할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우리 부활에게 궁금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저에게 주셨어요. 질문지가 여기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대표로 질문을 하고 같이 저도 팬이니까 같이 듣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 좋습니까? 이 사람이 되게 웃긴 사람이에요. 아, 말씀하고 들어오셔야죠, 선배님.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진짜 선배님을 제가 진짜 부활 팬이거든요.
저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군대에서 저 뻥 타셨어요. 지금 국민 할매라고. 맞습니까, 선생님? 난 마음에 드는데? 너무 재밌네요. 저 진짜 처음 보거든요.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긴장됩니다. 진짜 부활 완전 팬이라. 자, 시작할까요, 선배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 굉장히 재밌어요. 손원수 씨, 네. 이것도 허무개그인가요? 이것도 지금 것도? 아, 재혁이 형님! 네? 허무개그는? 예. 아, 허무개그 아닙니다. 예, 허무개그 끊었습니다. 그 허무개그 때문에 허무하게 사라졌거든요. 이제는 조금 강한 걸로 좀 갈 생각입니다. 예. 저는 동갑이시라고요. 정말요? 80년생? 예, 80년생. 예. 군대 가봐요. 군대 두 번 가봐요. 이게 늙습니다. 예, 저도 어디 가서 좀 젊다는 소리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번만 갔다 왔거든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김태현 씨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자, 긴장하시고요. 우리 팬들이 주신 질문입니다. 긴장되면 안 돼요. 자, 히트곡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강하신데? 요즘 예능 하시더니 아주 강하셔. 원래 이래요, 제가. 아, 그래요? 나름 있어요, 맞죠? 나름 있죠, 히트곡이? 있죠. 아, 있습니다. 자, 그 곡. 예, 그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원 수입이라든가 저작권이요. 네. 짭짤합니다. 얼마 버셨습니까? 그 연봉을 얘기하는 겁니까? 월봉을? 아니, 뭐 평균적으로? 아니면 여태까지? 예, 대충? 이건 제가 궁금한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곡이 히트했을 때는 네. 뭐 주체할 수 없이 들어오죠. 근데 곡이 히트를 안 하면 거지입니다. 그럼 현재는 거지인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중간 단계. 아, 중간. 역시 예능 하시니까 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팬들 질문입니다. 그 만들어진 곡 가운데 가장 어렵게 만든 곡과 가장 쉽게 만든 곡,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제가 저...